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국 목장을 섬기고 있는 오승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6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46편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는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국제정세의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큰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왔습니다. 2년이 조금 더 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명예, 지식, 어떠한 것도 우리를 이 전염병에서 해방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전염병을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지만 영원히 멸망시키지는 않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 2년이 넘는 광야와도 같은 이 시간들을 저는 신앙인으로서 너무나 나태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있는가? 여러 가지 스치는 두려운 마음 속에서도 나에게 어느 날 예수님의 마음이 제 마음밭에 찾아 들어온 것입니다. 영적 아비가 되는 1.3 훈련과 4.13 제자 재생산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신뢰를 회복하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비즈니스와 여러 가지 어려운 개인 사정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끈끈한 소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큰 도움이 되심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큰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겠습니까? 푸틴을 비롯한 러시아 군대 지도자들이 시편 46편 9절과 10절 말씀을 듣게 하시어 전쟁을 멈추기를 선포합니다. 9절에 보면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라고 나옵니다. 러시아 군대의 탱크가 꺾여지고 전투기가 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러시아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전쟁을 중지하라. 너희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는 유일한 분이시다 라고 저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 우리가 줄 수 있는 도움이 무엇입니까? 또 그곳에 파견된 하나님의 대사이신 선교사님들은 다들 무사하고 안전한지, 다친 군인들과 시민들은 치료를 잘 받고 있는지 모든 것이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와 유성 공동체가 함께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구호의 물질들을 보내고 희망과 용기를 주면 그것이 조금씩 확산되어 예수님의 마음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전달되리라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전쟁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며 이 전쟁을 통하여 믿는 자들이 연합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대신에 통치 방법은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하시고 어떤 결론을 내리실지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피난처와 안전지대는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고난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큰 믿음과 순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되찾게 하시고 희생자 가족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보내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는 그 누구에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